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. 뭐 굳이 말하자면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회색 분자지요. 사회학자들은 이런 회색 분자들을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박 대통령 때는 군사 독재라고 학교 공부도 하지 않고 데모도 하고 경찰서에도 잡혀가고 또 유치장 신세도 지고 그랬습니다.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좌파로 볼수 있죠. 그 다음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 뽑을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지지하고 표도 그렇게 찍었습니다. 이걸 보면 우파라고 말하시죠. 저의 변명은 이것이 전부 하나의 애국의 방법이지, 제가 출세를 위한 그 무엇도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군사 독재가 끝나고서는 고향에 돌아와서 평범한 의사로 이렇게 나이 들고 있습니다. 현재는 뭐 정치하고 멀어졌습니다만은 관심은 예전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위 우파 여러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오늘이 3월 8일이니까 빠르면은 3월 10일 금요일이나 늦어도 3월 13일 월요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느냐, 기각하느냐가 결판난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저는 우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우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조언이라 그럴까, 저 나름대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요번에 박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이 되어야 됩니다. 즉, 박 대통령 파면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구치소, 교도소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. 박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많지요. 저는 잘잘못을 떠나서 교도소 가라는 이런 끔찍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. 정말로 우파를 위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자기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에 권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여러 번의 정권 바뀔 기회들이 놓친 경우가 많잖아요. 전두환 대통령 그런 군사 파쇼 시절에도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가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정권 교체의 기회를 놓쳤고, 또 이인재 씨가 나오는 바람에 이회창 씨가 대통령에 떨어진 일이 있었죠. 그래서 지금 우파들하고 좌파들이 그 국민의 숫자를 보면은 7대 3 혹은 아무리 적어도 6대 4는 됩니다. 즉, 우파의 국민들의 수가 훨씬 더 많지요. 그런데 이번에 우파가 후보들이 난리 베풀고 필패를 합니다. 그래서 우파에 뜨리는 분들은 전부 출전을 하셔서 그중에 1등 하신 분들이 나오면은 저는 반드시 성공하라고 봅니다. 그런데 지금 대구 쪽에서는 유승민 씨가 뭐 나름대로 또 뛰고 있고 인기가 있는 것 같고, 경남에서는 홍준표 씨가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총리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죠.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, 제가 아마추어로서 본 거는 현재 황교안 씨가 이미 검증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업적들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겠는가. 그래서 누구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황교안 씨가 나오고 박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이만기 선수가 현역 시절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? 몇 번이나 넘어질 뻔 하다가도 배지기로 뒤집기로 성공하는 걸 보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행이 올때 그건 반드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이것이 기회로 올 수도 있죠.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6.25 때 재벌된 사람이 많습니다. 지금 LG라는 게 럭키 금성 아닙니까? 럭키 금성이 뭐였습니까? 6.25 때 영도 다리 밑에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정체불명의 끈적이는 물체에다가 푸른 물감을 들여서 뽀마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종잣돈을 만들었죠. 나중에 타키치약이라는 치약을 만들어서 군납을 하면서 오늘날 큰 재벌이 되었지 않습니까? IMF 때문에 망했다. 뭐, 그것 다 핑계입니다.
그것도 빚이 없이 옳은 장사를 했다면 IMF도 관계없는데 빚을 무리하게 내었던 사람이 망했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 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비극적이라도 이때 영웅이 탄생할 수 있고 우파들은 이때 기부할 줄 모르고 오만하고 건방진 이런 것을 털어내버리고 진솔한 마음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면에서 목숨을 걸고 뛰면은 반드시 성공하려고 봅니다. 제가 박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. 현재 솔직하게 말하면은 미움과 애정이 겹쳐 있죠. 하지만은 더 조국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은 미안하지만은 한번 망가져야 되고 또 우파들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참신한 사과를 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면 반드시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. 좌파들도 이미 전열이 가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